안녕하세요. 한 주간 알찬 문화 소식을 미리 알려드리는 주간 문화예보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2024 갑진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들 세우시느라 바쁘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문화 행사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 첫째 주 주간 문화예보 시작합니다.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 구석구석, 수도권 먼저 출발합니다.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는 도심을 거닐며 마주치는 빛을 품은 광장, 송현동 솔빛축제에서 황홀한 감상에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경기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인류 육신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고기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획전, 고기가 전시 중이고, 경기 가평 남송미술관에서는 무근회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6인 작가 초대전 자연 속의 겨울 이야기가 전시 중입니다. 다음은 충청권입니다. 충남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백제의 향로와 함께 독특한 향을 감상하실 수 있는 백제 금동대향로 3.0 향을 사르다를, 1월 5일 충남 서산문화원에서는 담백하고 서정적인 음색의 박강수 콘서트로 정겨운 포크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권입니다. 전북 전주 김영우 아트센터에서는 어린 날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성장극, 오늘부터 맑음을 감상하실 수 있고, 전남 담양 소아르떼 갤러리에서는 다섯 작가의 개인전이 전시 중인데요. 특색 있는 작품들을 콜렉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권입니다. 1월 9일부터 경남 거제문화예술관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기 힘든 아프리카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안녕 아프리카를, 1월 5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에서는 전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P. 제키브의 연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권입니다. 원주 양잠 테마단지에서는 넓은 농장에서 즐기는 빛 조형물과 누에 실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고니 골빛 축제를 만나보실 수 있고,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살아가는 이웃과 풍경을 새겨낸 작품 속에서 느끼는 여유와 너그러움, 나무 아래가 전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입니다. 제주 아트센터에서는 17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달타냥과 삼총사의 아름답고 웅장한 뮤지컬 삼총사를 1월 5일부터 7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아리랑 공연장에서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태권도와 한국 무용이 결합한 특별한 매력의 공연, 태권 마샬아트 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온 2024년, 두근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 조금은 떨리고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텐데요. 이럴수록 조그마한 응원이 큰 확신과 힘이 되기도 하죠. 금주 문화픽에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에게 응원이 되는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경기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마당, 마중합니다, 당신을이 전시 중인데요. 드로잉, 사운드, 그리고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응원이 될 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참여형 뮤지컬 틀려도 괜찮아를 1월 6일과 7일 양일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틀릴까봐 자기 생각을 감추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안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지역문화 정보는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풍성한 소식을 안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문화예보의 이세라였습니다.